가지 세 개로 시원한 냉국을 만들어 볼게요. 가지는 반으로 자른 후 한 번 더 갈라주세요. 쪽파 두 줄을 송송 썰어줄게요. 칼칼하게 청양고추 두 개는 실을 빼준 후에 송송 썰어줄게요. 매운 걸 못 드시면 넣지 않아도 괜찮아요. 손질한 가지는 찜기로 쪄줄 거예요. 가지는 날것으로 먹으면 독하고 독성이 있어서 쪄서 먹으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아요. 센 불에서 10분간 쪄줄게요. 다 쪄진 가지는 살짝 식혀줄게요. 가지는 냉국 외에도 무쳐 먹어도 맛있어요. 다 식으면 손으로 쫙쫙 찢어줍니다. 칼로 썰어도 좋지만 손으로 찢으면 결이 살아서 더 맛있는 느낌이에요. 채즙까지 나와서 맛이 더 깊어져요. 양념을 해볼게요. 국간장 두 큰술, 매실액 한 큰술, 다진 마늘 반작술, 썰어둔 고추와 쪽파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. 생수 한 대접 반, 식초 한 큰술, 살짝 빻은 깨 반 큰술, 소금 1작술, 간은 소금으로 입맛에 맞게 넣어주세요. 다 됐어요. 시원하게 얼음까지 띄워주면 새콤하고 맛있는 가지냉국이 완성이에요. 맛있겠죠? 더운 날에 건강과 맛을 모두 챙긴 가지냉국으로 시원하고 짜릿하게 보내세요. 먼저 청양고추씨를 빼고 송송 썰어줄게요. 쪽파 두 줄은 듬성듬성 썰어줄게요. 콩나물 500g을 준비했어요. 물에 두 번 깨끗하게 씻어주고 건져주세요. 씻은 콩나물은 냄비에 담아서 물 3대접을 넣고 센 불에서 7분간 끓여줄게요. 콩나물 비린내가 날 수 있으니 뚜껑은 되도록이면 열지 마세요. 양념을 해줄게요. 다진 마늘 반작술, 소금 2작술, 간은 입맛에 맞게 조절하세요. 참치액 반 큰술, 식초를 넣지 않아 감칠맛 나게 참치액을 넣었어요. 양념이 잘 섞이도록 콩나물을 뒤집어주고 썰어둔 야채를 넣고 중불에서 1분간 끓여줄게요. 다 끓여지면 찬물에 담가 식혀줄게요. 식으면 그릇에 담아주고 시원하게 얼음을 띄워주면 어릴 적에 많이 먹었던 시원한 콩나물 냉국 완성이에요. 냉장고에 두고 드시면 더 맛있어요. 콩나물 냉국과 시원하게 보내세요. 오이 두 개로 시원한 냉국을 만들어 볼게요. 청양고추를 반으로 가른 후 씨를 뺀 다음에 송송 썰어주세요. 매운 걸 못 드시면 빼도 괜찮아요. 오이는 편으로 썬 후에 채 썰어줄게요. 먹음직스러운 적색 양파 3분의 1쪽도 썰어줄게요. 아삭한 파프리카는 좋아하시면 넣어주세요. 손질한 재료들을 한데 모아주고 양념을 할게요. 매실액 2큰술, 소금 2작술, 간이 100에 섞어주다가 물 2대접, 식초 1큰술, 깨 반큰술, 끝이에요. 간단하죠? 시원한 얼음을 넣어서 먹으면 더위가 가시면서 아삭한 오이와 시큼한 국물을 계속 떠먹게 돼요. 올여름 가지냉국과 더불어
오이냉국과 함께 시원하게 보내세요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